중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협곡을 건너려던 관광객 두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협곡을 건너려는 두 관광객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급류가 꽤 강해 보이는 계곡. 두 사람은 건너편 사다리에 연결된 끈을 붙잡고 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휘청! 걸음을 옮기려던 여성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물살이 강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이드가 줄을 잡아당겨보지만 오히려 옆에 서 있던 남성마저 넘어지고 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든 줄을 잡고 버텨보려 합니다. 그런데 일행의 손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던 여성의 발이 그만 미끄러지고 마는데요. 그대로 급류에 휩쓸린 여성. 남성이 몸을 던져 여성을 위로 올려보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쉽지 않습니다. 심각해진 상황에 위에서 지켜보던 이들까지 내려와 구조해보려 하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겨우 버티던 밧줄이 그대로 끊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거센 물살에 떠밀려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났고 심지어 소용돌이까지 발생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